오늘 16장 이미지 인식의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손글씨로 되어 있는 그림, 글을 컴퓨터에서 읽게 하고 이 글씨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는 과정이 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기계가 스스로 파악해 정확하게 읽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머신러닝의 오랜 진입 과제였는데요. 이제 이 손글씨 7만 글자에 대해서 각각 0부터 9까지 이름표를 붙인 데이터셋을 MNIST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오늘은 이미지를 인식하는 CNN 신경망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첫 번째로 이미지를 인식하는 원리인데요. 이 해당 데이터는 텐서플로우의 케라스 API를 통해서 간단히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때 불러온 이미지를 X로 이 이미지의 0에서 9까지의 결과값 이름표를 붙인 것을 Y로 구분해 명령하고 7만 개의 학습에 사용될 부분은 트레인으로 또 테스트에 활용될 부분 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명명해서 불러오면 아래처럼 어떤 비율로 학습셋과 테스트셋을 나눴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방식은 데이터셋을 호출하고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한 후에 1차원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해당 이미지 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Xtrain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와 있는 이미지 중에 제일 첫 번째 0번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확인해 보면 눈으로 확인할 때는 5의 값이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불러와지도록 지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심의 옵션을 그레이스로 저장해서 흑백으로 출력되게 한 코드입니다. 이 이미지를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해 보면 가로 세로 28 곱하기 28총 784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각 픽셀은 밝기 정도에 따라 0부터 255까지의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흰색 배경이 0이라면 글씨가 들어간 곳은 1에서 255의 숫자 중 하나로 채워져서 긴 행렬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으로 변환됩니다. 이것을 이 포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세 자릿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왼쪽부터 공백을 채운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빈 공간 왼쪽부터 빈 칸을 채워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그 봐왔던 이미지와 비슷한 모양새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미지는 다시 숫자의 집합으로 바뀌어서 학습셋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배운 여러 예제와 마찬가지로 속성을 담은 데이터를 딥러닝에 집어넣고 클래스를 예측하는 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784개의 속성을 통해서
0에서 9까지의 클래스 10개 중 하나를 맞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 5에 해당하는 해당 문자는 출력값 5를 받게 되고, 이것을 Y트레인 값을 통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맨 처음에 1차원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걸치게 되는데요. 리쉐이프 함수를 사용해서 1차원 배열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총 샘플 수를 앞에 놓고 1차원 속성의 개수 형식으로 총 샘플 수를 xtrain.shape 그리고 784개의 1차원 배열 속성을 넣어서 xtrain을 만들게 됩니다. 케라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mnist 호출했던 그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한 후에 구동할 때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데, 따라서 0에서 255의 값을 0에서 1 사이의 수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은 각 값을 255로 나누어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데이터의 폭이 클때 적절한 값으로 분산의 정도를 바꾸는 과정을 이제 데이터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데이터 값은 0부터 255까지의 정수라서 정규화를 위해서 255로 나누어주면 이 값을 이제 실수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되는데요. 이제 따라서 다음 두 번째 정규화 과정 코드와 같이 실수형으로 바뀐 다음에 255로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은 X 테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X 테스트에서도 적용되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 이미지에 매겨진 이름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것은 Y 값, 그러니까 Y 트레인의 결과 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먼저 확인해 보면 5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숫자의 레이블이 어떤지 확인한 후에, 0부터 9까지의 숫자에 해당하는 배열로 변경을 시켜야 해서, 이거는 이전에 12장에서 공부했던 원핫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세 가지의 값 중에 해당하는 하나의 칼럼 값에 1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5의 값을 0부터 9까지 중에 다 5에 해당하는 값에 1이 채워진 벡터로 값이 수정됐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실행해 볼 건데요. 이제 총 아까 확인한 대로 6만 개의 학습셋과 1만 개의 테스트셋을 불러와서 속성값을 지닌 X, 클래스 값을 지닌 Y로 구분하는 작업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 코드고요. 이제 딥러닝을 실행해 보고자 프레임을 설정하게 됩니다. 총 784개의 속성이 있고 10개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입력 값이 784개, 은닉층을 512개로 구성했고요. 출력이 10개인 모델입니다. 출력이 10개인 이유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로 은닉층에서는 렐루, 출력층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딥러닝 실행 환경을 위해 오차 함수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최적화 함수로는 아담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들은 설정한 값들은 앞서 학습했던 내용과 유사하게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서머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실행에 앞서 먼저 성과를 저장하고 모델의 최적화 단계에서 학습을 자동 중단하게끔 설정하겠습니다. 14장에서 배운 내용과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early stopping 함수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어도 테스트 셋의 오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학습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고, 또 체크포인트 함수를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검증 셋의 오차를 지정하여서, 검증 셋의 오차가 20번 이상 낮아지지 않을 경우에 학습을 종료하는, 여기서는 10개로 지정해서 10번 이상 성능이 향상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학습을 중단하게 코드를 짜고 있고요. 그리고 샘플 200개를 모두 30번 실행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셋으로 최종 모델의 성과를 측정해서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 정확도를 출력했는데요. 지금 앞서 짠 모델을 통해서 구현을 했을 때는 13번째 결과 값에서 저장이 되었고, 최종은 98%의 정확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데요. 학습 셋에 대한 오차는 계속 줄어들고, 테스트 셋의 과적합이 일어나기 전에 학습을 끝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번째에서 끊겼고요. 딥러닝은 이런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맞춰 어떤 옵션을 더하고 어떤 층을 추가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컨볼루션 신경망 CNN을 얹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은 입력된 이미지에서 다시 한번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커널, 즉 슬라이딩 윈도우를 도입하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 입력된 이미지가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인풋 이미지가 이 제일 오른쪽 1010, 0110, 0011, 0010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2 곱하기 2 커널을 준비해서 이2 곱하기 2의 커널 안에는 가중치가 들어있는데, 샘플의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곱하기 1 곱하기 0이라고 지정을 하고, 이 커널의 맨 왼쪽 윗칸부터 적용을 차례대로 해서 적용하게 되면, 이제 이 중간 아래에 있는 파란색 컨볼루션 층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층을 컨볼루션, 즉 합성곱 층이라고 하는데요. 컨볼루션 층을 만들면 입력 데이터가 가진 특징을 대략적으로 추출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널을 여러 개 만들 경우에 이 제일 오른쪽과 같이 여러 개의 컨볼루션 층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Keras에서 컨볼루션 층을 추가하는 함수를 컴부트D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컨볼루션을 여러 개 적용을 할수 있게끔, 여러 개의 컨볼루션을 다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모델에 애드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저희의 행렬이 2차원 배열이므로 2D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1차원이나 3차원인 경우에는 이 숫자를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이네 가지 인자는 이제 첫 번째 인자를 커널을 몇개 적용할지를 적용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32개의 커널을 적용을 했습니다. 32개의 커널을 적용했다는 건
32개의 컨볼루션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두 번째 인자로는 커널 사이즈인데요. 커널 사이즈는 커널의 크기를 정하는데, 여기서 그 커널이 아까 예시와는 다르게 3 곱하기 3 크기의 커널을 사용하게끔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프 쉐입인데, 댄스층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 층에는 입력되는 값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값이 아까 28 곱하기 28 크기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28 곱하기 28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마지막 값은 색상 또는 흑백인데, 여기서 흑백 값을 지정을 해야 함으로 1로 지정해서 28, 28, 1로 지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용할 활성화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볼루션 층을 추가를 했고, 어머. 추가를 했고, 근데 컨볼루션 층을 하나 더 추가하여서 커널이 64개, 커널의 크기는 3 곱하기 3으로 활성화 함수로 렐로를 사용하는 컨볼루션 층을 하나 더 추가해서 오른쪽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수정이 된 모습입니다. 원래는 784개의 속성을 통해서 512개의 노드로 렐로 함수를 통해서 소프트맥스로 10개 출력을 했었는데, 이 중간에 이두 가지의 컨볼루션 층이 추가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맥스프링 드롭아웃 플래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구성한 컨볼루션 층을 통해 이미지 특징을 도출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가 여전히 크고 복잡하면 이를 다시 축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풀링 또는 서브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풀링 기법에는 정해진 구역 안에서 최댓값을 뽑아내는 맥스 풀링과 평균값을 뽑아내는 평균 풀링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중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맥스 풀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최종 컨볼루션이 인풋이 이제 제일 왼쪽 그림과 같이 나와 있다면, 이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 각 칸에서 가장 큰 값을 추출해서 그 가장 큰 값을 추출한 정보가 이제 맥스 풀링이라의 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맥스 풀링 2D 라는 함수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아까 저희가 했던 건28 곱하기 28이었기 때문에 28 곱하기 28의 컨볼루션에서 이제 맥스 풀링을 거쳐서 더 작은, 더 축소된 결과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맥스 풀링 2D를 통해서 2,2짜리의 결과값으로 풀 사이즈 2로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가 더 층이 추가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노드가 많아지거나 층이 많아진다고 해서 학습이 무조건 좋아지지 않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과적합의 의미를 공부하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딥러닝에서 학습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과적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피해가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따라서 그동안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기법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 중 하나는 이제 드롭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드롭아웃은 은닉층에 배치된 노드 중에 일부를 임의로 꺼주는 건데요. 이렇게 모두가 켜져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드롭아웃이 되면, 랜덤하게 드롭아웃이 되면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학습 때는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런 드롭아웃을 손쉽게 또 드롭아웃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0.25라는 값으로 설정을 하면 이제 4분의 1이 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플랫은 함수인데요. 1차원 배열로 이제 2차원 배열이었던 것을 다시 1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층은 이제 1차원 배열로 바꾸어져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플랫은 함수를 통해서 2차원 배열을 다시 1차원 배열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추가된 결과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그래서 25%의 드롭아웃과 플랫은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추가되는데, 여기서는 50%의 드롭아웃을 마지막 출력층 이전에 추가를 한번더 했어요. 그래서 최종 코드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 모델.add를 통해서 모델이 추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전과 다른 점은. 그래서 이게 CNN을 추가한 코드이고, 이때는 이제 여덟 번째 에포크에서 베스트 모델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테스트 정확도는 99.17%로 향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 과정을 그래프로 확인해 본 결과,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로 만든 학습셋과 데이터셋의 오차가 이전에 얕은 구조로 만든 딥러닝 모델보다 작아졌음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 아이고. 이 던과 비교해서 확인을 하면 98%에서 99%로 정확도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프 모양도 테스트셋과 트레인 셋의 차이가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통해서 100%의 결과값을 내지 못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확인 불가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몇 개는 사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여기는 사람의 인식하는 정도랑 비슷한 정도까지 그래도 올라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